안녕하세요. 각골의 떡천입니다. 아, 이게 제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아, 하나에서 열까지 그냥 전부 다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 능력만 된다면 그냥 봉장을 통째로 여기다 딱 옮겨다 놨으면 좋겠는데. 비가 엊그제 많이 왔죠. 그러나 어제는 별 볼 일 없었고, 근데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뭐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양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꾸준한 양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요놈들이 지금 보시면 파란 색종이 아래 지금 뭉치기 시작을 해요. 그 얘기는 얘네들 벌량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꿀을 따올 수가 없어요. 뭐 조금씩은 따오겠죠. 그러나 다량의 꿀을 따올 때도 없고. 그럼 벌이 태어나서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노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숙을 하게 되면 결국은 빗물이 벌통 입구에 떨어졌을 때 그 맨 밑에 깔려있는 놈은 숨을 못 쉬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체온도 급강하고, 요런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죠. 체온이 급강해서 죽음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걸 방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노란색, 녹색, 이런 게 좋겠죠. 이거는 지금 코팅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찾다 보니까 코팅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팅 해놓은 걸 반으로,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왜? 이 길이가 길어버리면, 짧죠? 이 길이가 길어버리면 벌이 지 집을 못 찾습니다. 자기 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야가 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박스 날개를 써라라고 한 이유는 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벌들이 자기 집을 못 찾기 때문에, 아, 박스 날개를 써라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게 색종이, 색종이 같은 경우는 A4용지죠. A4용지를 코팅을 해서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빼놨다가 또 사용을 해도 되죠. 그리고 두 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쉽게 처지지 않습니다. 햇빛을 받아도 약간 늘어질 수는 있는데 밑에서 받쳐주는 또 하나의 코팅된 색종이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받쳐주죠. 타원형을 이룹니다. 타원형을 이루면서 밑으로 잘 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없어요. 색종이가 좀 많으면 좋은데 딱 다섯 개를 이렇게 코팅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분봉 나가는 통에 갖다 놓고 자기 집 찾아가라고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색종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어찌 됐건 그 다음은 그 다음이고.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노숙하는 놈들이 제가 여기서 나가고 나면 또 이와 같이 두 번째 흑벌처럼 노숙하는 놈들이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또 많은 양의 벌이 죽습니다. 밑에 깔려서.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폰지 재질이죠. 이 스폰지 재질입니다. 열에도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고요. 된다고 해서 뭐 단단한 것도 아니고 벌통과 벌통에 누르면 살짝 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꺾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폰지를 하나 다 잘랐습니다. 잘라서 이와 같이 요건 제가 봉장에서 발판으로 쓰던 거죠. 굉장히 딱딱해요. 이게 안 꺾여요. 안 꺾이는데 햇빛을 보면 쫙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안 쓰고 있는 건데 여기 따라와서 제가 쓰는 거고, 나머지는 이 스폰지 재질을 다 잘라서 이렇게 벌통 입구에 물이 안 떨어지게끔. 자, 여기도 지금 덮어놓으니까 위에서 물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벌통 입구에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비가림을 해놓으니까 위에 맞고 옆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벌들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 센치로 따지자면 나이타 하나 길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많은 길이가 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 나이타 길이보다 조금 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안에 들어가는 이 길이가 있고, 이 길이 계산하면 나이타 하나 반 정도의 길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나이타 하나 정도의 길이만 나오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벌들이 먹이 활동을 하러 나갔다가 자기 집 인식을 그대로 하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앞에 처마가, 이제 우리가 집 앞에 내놓은 걸 처마라고 하잖아요. 이 처마가 길어버리면
생각보다 길어버리면 벌이 여기서 자기 집을 못 찾습니다. 여기 와서 헤매다가 결국은 자기 집을 들어가거나 딴 집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너무 길면 안 된다.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길이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좀 더 길어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A4 용지를 코팅해서 반으로 딱 접은 그 크기면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매달려 있죠? 근데 이쪽에도 지금 벌이 없잖아요. 이쪽에 벌이 없는 이유가 뭐죠? 요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지금 비갈이 포장을 덮어놨으니까 이 비가 떨어지면서 요리 떨어지는 거죠. 요리 떨어지다 보니까 벌들이 왼쪽으로 가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에서 비가 떨어져도 여기에 떨어지죠. 여기에 떨어지고 밖으로 흘러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금방 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젖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질 것이다. 너무 비용을 드리려고 하거나 뭔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투자를 하면 좋겠죠.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벌 갖고 먹고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가능한 거, 자 이렇게 보면 꺾이잖아요. 길이가 기니까 꺾이지만 옆면으로 본다면 폭이 작기 때문에 안 꺾인다는 거죠. 이런 걸 이용해서 벌들이 노숙하면서 비에 젖어서 죽는 것 이런 걸 막아준다면 아무래도 내 벌은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어떠한 물건들을 잘 활용하시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뭐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장판은 안 돼요. 장판은 햇빛 받으면 그대로 쳐져 버립니다. 아예 그냥 밑으로 쫙 쳐져 버리니까 장판은 안 돼요. 장판은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비가림을 해줘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